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 또 용서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시작송에 맞춰서 자리 예쁘게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 친구들의 마음에 용서의 힘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마음숨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실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시작! 잘못을 덮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친구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싶어요. 자,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다리 위를 내리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시작! 속상하고 화내는 마음이 사라져요.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이 떠나가요. 모두 용서의 힘이 쑥쑥쑥쑥 자라난 것 같아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용서의 힘에 대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만나보고 느껴보았다면 오늘은 표현해 볼 건데요. 마음 동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친구들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 차가운 마음, 무거운 돌멩이를 얹은 것 같이 힘들었던 마음에서 이해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만났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말을 해서 서로 또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너의 실수를 나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우리 서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같이 용서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렇게 따뜻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왜 용서해야 했었나요?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참고 이렇게 용서를 하면 또 다음에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었죠? 바로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고 내가 미안해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또 미안해라고 자꾸 강요를 당하면 난 그게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누가 미안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거나 나는 지금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막 떼를 쓰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지금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친구야,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지금 내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아, 너가 내가 미안한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너의 마음이 불편하구나. 다른 친구들도 조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돌멩이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가득 넘치면 어떨지 또 그러면 그 돌멩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털어내고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마음처럼 하트 모양의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용서 상자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돌같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실수하는 마음, 친구가 나한테 실수해서 화나는 마음,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열받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만 생각나는 그런 마음, 고마운 마음보다는 나한테 화나게 하고 잘못했던 일만 생각나는 마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 돌덩이같이, 이 돌멩이같이 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점점 많아지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치고 무거워져요. 어떤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이렇게 돌 모양의 이런 조각이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 바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여기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이 가득하면 그 돌이 가득한 곳에는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 않겠죠. 이 돌멩이처럼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 돌멩이 같은 마음에 어떤 말과 어떤 용서의 힘으로 이 마음을 아름답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짜잔! 꼭 안아줄 수 있어.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 너를 용서해줄게. 와, 마음이 가벼워졌네. 너의 실수를 덮어줄게. 이렇게 내가 지금 용서하고 싶지 않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또 사과하는 친구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점점 쌓이면 이런 무겁고 딱딱하고 어두운 돌멩이처럼 되지만 이렇게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멋진 보석 같은 빛나는 마음이 된대요. 그 보석이 바로 여기 용서의 힘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돌멩이 중에서도요, 이 돌멩이가 그냥 보면 무겁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돌멩이 같지만 이 돌멩이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돌멩이 같고 정말 딱딱한 이 마음을 조금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 친구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 다이아몬드같이 반짝반짝 빛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용서 상자에 이 딱딱한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용서의 말로 꾸며볼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멋진 친구야. 왜냐?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마음이 너무 무거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는 지금 무거운 돌멩이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무거운 돌멩이 같은 이 마음에 반짝반짝 빛을 내어줄 거예요. 어떤 빛이요? 용서의 힘의 빛을 여기다가 붙여볼 거예요. 너무 가볍게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하는 것이 진짜 용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절대 난 저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난 친구가 나를 때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친구가 나한테 함부로 놀릴 때 용서 못해요. 나는요, 친구가 내 엄마 아빠를 놀릴 때 용서 못해요. 나는요, 친구가 뒤에서 내 말을 하고 다닐 때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발을 밟을 때 용서 못해요. 서로 용서 못할 수밖에 없는 가장 싫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 내 돌멩이 같은 마음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 돌멩이 뒤에 있는 글자예요. 너의 실수를 덮어줄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보석을 붙여줄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가 실수로 그런 너의 행동을 용서해줄게. 반짝반짝 돌멩이 가운데에서도요,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친구가 때리는 거 절대 용서 못하고요. 저 놀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친구가 미안해. 내가 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너랑 놀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놀고 싶어서 그랬지만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불편했어. 하지만 너가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솔직하고 씩씩하게 멋지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어떻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용서의 마음으로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해도 그 사과를 받아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사과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또 무거운 돌멩이 같은 찝찝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겠죠? 친구가 지금 당장 나한테 화나게 했지만 친구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고맙게 받아줄 수 있는 힘도 용서의 힘이에요. 왜 너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너 맘대로 하고 그거
내 건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이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으로 이 무거운 돌멩이를 빛나게 도와주세요. 그래, 너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내가 너무 화가 났지만 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너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를 꼭 안아줄 수 있어. 또 어떻게 돼요? 돌멩이같이 어둡고 딱딱했던 마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빛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아, 저렇게 어린 친구들도 용서를 할 수 있구나. 내가 배워야겠다. 라는 감동이 전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훌훌 가벼워지고요. 내 마음에 보석 같은 용서의 힘이 반짝반짝 빛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이 보석은요. 마음 상자에도 붙여줄 수 있겠죠? 속상해하는 친구 괜찮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시 용서할 수 있어. 마음이 너무 무겁지? 그러면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서로 사과하는 게 어떨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석을 붙여주면서 내 마음에 무거웠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내 안에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보석 같은 힘을 찾기를 바라요. 이렇게 용서 상자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 상자를 보면서 그래,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생겼어.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이 친구랑 다시 사이좋게 놀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돌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니, 꼭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내가 속상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멩이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돌멩이 같은 마음에 용서의 힘이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친구가 사과했을 때 이렇게 받아줘야겠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용서 상자가 옆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의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용서 상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힘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마음동화 14-15 페이지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보석을 채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빛깔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마음 빛깔에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또 이 용서를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반짝반짝 빛나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돌멩이에 붙어있는 보석을 보면서 서로 보석 같은 말로 용서해주는 말로 또 힘을 주는 말로 오늘 함께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을 표현한 용서의 힘을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르 용서 사르르 용서 잘못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돌멩이같이 무거웠던 마음에 용서의 힘을 쓱쓱 담아볼게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실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시작! 잘못을 덮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친구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싶어요. 자,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다리 위를 내리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시작! 속상하고 화내는 마음이 사라져요.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이 떠나가요. 모두 모두 마음의 힘이 쑥쑥 들어왔나요?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용서의 힘이 있어요. 좋아요. 이 용서 상자의 돌멩이를 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용서했는지, 서로 어떻게 사과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서로 표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의 용서 상자를 두고 내가 혹시 친구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살짝 친구의 용서 상자에 미안하다는 쪽지를 담아 넣으면 내 친구가 나한테 용서 편지를 넣었네, 미안해 사과의 편지를 넣었네 하고 서로의 우체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미안함을 표현하기에는 더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는 편지나 이렇게 선물 하나로도 친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의 용서의 힘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고요. 보석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친구가 될 거라고 믿어요. 다음 시간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용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